오늘은 제가 가볍게 배탈이 나서 비비고 소고기죽 이거 싸왔어요. 근데 진짜 미스테리인 게 제가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많아서 약속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뭐 먹지도 않고 진짜 집 사무실만 하고 도시락 계속 싸가지고 다니는데 왜 배탈이 났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탈이 나가지고 오늘은 이걸 먹겠습니다. 사무실에 그릇이 없어서 이거 예전에 배달 음식 먹고 남은 거에다가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말랭이고 이거는 나박김치. 그리고 오늘은 꼬꼬무.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당연히 하는 게 순서니까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사람들 노래를 한 거잖아요. 비폰세가 그때 또 마음이 속상하지. 그런 비슷한 기분이 있을까? 더 했을 것 같아. 내일까지 가서 불안해. 천재다. 이거는 IP 100 이상이면 가능한 상자이고 다음 계속 어려운데 방법 보면 이 종이에 아라비아 숫자 6을 쓰는데 한쪽 발을 이게 되는 사람은 IP로 특정시켜주는 거. 와, 그거 안 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내가 IP 150이 넘어야만 가능한 종이가 나오지. 팔꿈치를 코 옆까지 하면 돼. 배탈 났는데 딸기 먹어도 되나? 잘해봐. 150 넘게 하고. 딸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0분씩 이걸. 오늘은 아침에 오니까 택배가 엄청 많이 와 있고 그 앞에 택배 기사님들 드시라고 제가 음료수를 해놨는데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나가가지고 박카스랑 캔커피랑 사가지고 세팅해놨고 그러면 제가 그 뜨개 옷 사면은 빨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드라이 막히는데 좀 그러니까 손빨래를 하거든요 집에. 근데 자꾸 까먹고 귀찮아서 안 빨고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울 샴푸를 여기다가 놓고 손빨래 해서 바닥에 널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울 샴푸를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역자 선생님이 주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선물 보낸다고. 뭔가 엄청 반짝반짝한. 우와. 어떤 붙이? 어떤 붙이지? 헐. 이거다. 이렇게 크리스탈. 이렇게 있는 선캐쳐입니다. 아, 이게 빛이 좋은 거는 저 창문인데. 달만한 곳이 저 창문이다, 달. 이거는 좀 어디다 대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아, 너무 이쁘다. 약간
말이 좋아 개업이지 사실상 지금은 좀 허울 좋은 백수 느낌이잖아요.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은 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긴축재정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책을 또 너무 오래 안 사니까 제가 또 일반 등급이 됐더라고요. 늘 플래티넘이었는데 이게 세 달 구매네요. 막 합산하는 걸 거예요. 제가 퇴사한 지 세 달 됐으니까 그 세 달 동안 책을 안 산 거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책 쇼핑을 했습니다. 뭐 샀냐면 이거는 예전부터 제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관심이 있었는데 이건 봄에 딸기 판자넬라, 겨울에 레몬 파스타 이런 요리책을 하나 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를 깔긴 했거든요 회사 컴퓨터에. 그래서 좀 배워서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걸 산 이유는 요 빨간 고래님 제가 엄청 팬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엄청 진짜 영상 올라오자마자 보는 정말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이 책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일러스트레이터의 책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책 개정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한 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핫,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최근에 많이 인기 있었던 별게다 영감이라고 영감집.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샀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읽어야지 싶어가지고 이지은 편집자님 내 인생도 편집이 되나요? 라는 책이고 제가 요즘에 이지은 편집자님 팟캐스트를 엄청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 거기 나온 책들 진짜 다 읽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뿜뿜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진행을. 그래서 이 책을 하나 샀고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앙그라픽스의 책의 형태와 타이포그래피에 관하여 라는 책이고 이거는 그냥 좀 충동적인 구매였는데 되게 이쁘게 생겼네요. 근데 왜 박스에 거꾸로 들어있을까요? 의도가 있나? 그쵸 박스는 여기가 위인데 책은 이렇게 돼있냐? 의도가 있을 것인가 잘못 들어간 것일까 이렇게 다시 넣고 예쁘네요. 소장용으로 좋을 것 같고 코팅이 안 돼 있어서 금방 더러워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걸 샀고 그리고 하나는 이 책이에요. 싸울리다 되게 조그맣구나. 어쩐지 싸더라. 이게 너무 저렴해가지고 어 이거 이렇게 싸게 낸다고? 이랬는데 작은 책이었군요. 귀여워. 이거는 친구 생일 선물로도 한 권 보냈습니다. 아 오랜만에 책 사니까 너무 기분 좋아. 오늘은 독서를 많이 하는 날로 잡았어요. 금요일인데 할 일이 많긴 한데 오늘은 좀 책을 읽고 좀 나를 가다듬는 시간으로 쓰려고 합니다. 고! 오늘 점심은 이거 스타벅스 플랜트 함박 앤 파스타 밀박스이고 이거는 비건 메뉴인가봐요. 밀박스가 있길래 한번 사와봤고 약간 기내식 먹는 느낌이에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전자레인지 데워왔어요. 맛있어요. 이거 이번에 맛있는 책방에서 나온
홍신의 솔트 10주년 기념집 레시피, 솔트 레시피랑 이런 그릇 이야기도 있고. 와, 인쇄 대박이다. 올리브 오일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솔트 직원분들이랑 같이 만든 건가 봐요. 이거를 한정판으로 나온다고 예약 주문한 사람들만 살 수 있다고 나와가지고. 한정판 이런 건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예약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엄청 박이 잘 먹었네. 이거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제작팀에서 우리나라에선 못해 늘 그러셨는데 굉장히 잘 눌렸네요. 이쁩니다. 이거는 사은품 소금이에요. 오늘은 보름이라서 오곡밥이랑 나물이랑 김 쌌어요. 오늘은 야근이어가지고 뭘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뿌팟퐁 커리를 시켰어요. 짜자잔. 아, 냄새 좋아. 진짜 오랜만이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태국 음식 먹으러 다 종종 갔거든요, 팀원들이랑. 근데 혼자 있으니까 태국 음식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며칠 전부터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완전 맛있어. It's okay. No matter what he does, we will find each other. We'll help each other. Because we're siblings. 이건 뭐지요? 우와. 사진 찍어야지. 이건 뭐예요? 와, 엄청 이쁘다. 짱이다. 이렇게 찍어줘야 되거든요. 와,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요. 우리 그 뭐지? 어제 선물 받은 거 먹어보려고 팥 디저트인데 이거는 피낭시에고 이렇게는 샌드인데 샌드도 바닐라랑 진저 초코 이렇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이거는 이걸 먹어볼게요. 진저 샌드를 이렇게 생겼어요.